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 뭐 제목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이제 카카오 탈출하고 싶은데 카카오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가 다시 살아나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또 외국인들이 매수도 하고요.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돌파 가능성 있을까요? 네, 제가 보면 이제 그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는 국내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골목 상권 침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사업 영역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거 하고 이제 그게 카카오죠. 카카오가 골목 상권 침해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매출이 주로 광고 아니면 웹툰 쪽에서 일어나고 네. 있죠.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그뭐 신임 CEO가 되고 나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네이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월 31일장에서 150만 주. 사실 150만, 100만 주 넘게 거래 터진 게 그동안 한달 내에 거의 찾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는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진다는 건 돈이 몰린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예, 거잖아요. 거래가 터지는 종목을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이제 네이버에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본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사도 네. 되느냐 이런 거에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 실적이나 이런 쪽을 보면 네이버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갑작스럽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기업 실적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움직임들은 나올 거다. 이거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사실은 20% 정도 증가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디지털 사업 부문 결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 기업형 솔루션 인프라 구축 이런 쪽이잖아요. 네. 매출이 주로.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쪽 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핀테크나 컨텐츠 사업 쪽에 강력하게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앞으로 성장성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업 이게 차트 모양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을 찍었다. 완전히 터닝하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네. 주봉이거든요. 이게 주봉인데 다만 바닥권에서 고개를 한번 살짝 들었을 뿐이다라는 거고 이게 확연하게 돌아서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26만 원대 쪽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터닝하면서 거의 30만 원대 부근까지 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실린 게 바닥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 건데 보면 외국인 기관의 전체적인 비중은 아직 바닥이에요. 네.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한데 바닥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건또 사도 되느냐 이런 뭘 얘기를 타도 하셨다는 될까요? 라는 그런 건데 질문을 해주시죠. 예, 근데 지금 사면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갈수 있나요? 라고 보면 지금 사서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뭐 3, 4분기,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되고 이러면 제가 볼수 있는 건 32만 원 정도까지만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서 32만 원 정도 본다 그러면 10%가 채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10% 수익을 보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느냐? 저는 이 점에서는 아직 아니라고 네. 보여지고, 물타기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물리신 분들은 비중을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네.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네. 비중을 아직 늘릴 때는 아니다. 다만, 바닥을 확인하면서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이버 주가 한번 다시 체크해 봤습니다. 바닥에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들어가는 거지, 지금 완벽한 터닝의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지금 이제 전날 종가 기준으로 29만 원에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 26만 원선 정도에서는 잡아봐도 되겠지만, 지금은 딱히, 지금 잡는다고 해도 목표 주가를 32만 원까지 좀 길게 연말까지 보면서 볼수 있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들어갈 타이밍은
라고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엘렌님께서 이런 분석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이런 분석 궁금하신 분들 매일매일 저희가 들려드릴 테니까 매일 저희 한국증권TV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굿모닝 증시 라이브는 뉴욕 마감부터 국내 개장까지 이런 분석과 함께 또 공략주도 다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드립니다. 저희와 매일 함께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는 입장과 동시에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네, 구독도 꼭 눌러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